그 경찰 기관 신분을 이용해서 어쨌든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그 개인 그쵸. 정보를 활용했다는 것. 이 부분도 진짜 나쁜 거 아니에요? 아, 정말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영상에 나온 것처럼 이 제프의 업무 컴퓨터는 피해자들을 공격하기 전에 이제 신상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프는 그 로그 기록을 가지고 수사팀에서 확인을 하니까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쓴것 같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지금도 뭐 한국 경찰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를 조회하면 그 개인이 자기 아이디로 로그를 해서 다 확인한 그럼요. 것이 그 조회가 될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공개된 곳이라서 다른 근무자가 뭐 썼을 것이다 이런 변명들을 하는데 사실 그런 대단했죠. 정보들 가지고 생활 패턴, 그다음에 이동 동선 이런 것들은 모두 파악하고 있었는데 뭐 심지어 어떤 차를 타고 다녔는지 직장의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을 파악했는데 사실 피해자들한테 그 위협을 할 때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는 직장이나 또는 주변 가족들의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것만 암시를 해줘도 사실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양산이 되거든요. 나 때문에 가족 누가 그렇죠. 피해를 당할지도 그렇죠. 모르고 지인 누가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 차라리 나를 위협을 하면 내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을 텐데 누가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그 두려움과 공포는 그쵸. 오히려 피해자들을 훨씬 더 두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진짜 악질이네요. 근데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경찰 신분에 그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주변에서 어떻게 감쪽같이 아무도 눈치를 못 챘을까요? 그거를 잠깐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거 사실 개인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경찰이라고 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범죄자가 보니까 경찰이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전형적으로 제가 볼때이 사람을 평가한다면 아주 심각한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자로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사이코패스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권력과 힘을 행사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영철도 꿈이 경찰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경찰 신분증을 위조해가지고 사용하기도 했었거든요. 범행 중에. 이런 걸 본다면 이자들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권력과 힘이 있는 어떤 기관, 그러니까 뭐 경찰, 군, 소방 이런 곳에 자기가 직장에 취직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화해서 우리 경찰이 이럴 수 있나라는 굉장한 우리 어떤 낙담하고 정말 분노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람들의 개인에 대한 성향들도 분명히 잘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치를 전혀 못 챘어요. 보니까 주변 경찰도 그렇고. 눈치를 챌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셨다시피 너무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좋은 경찰, 완벽한 남자로 포장을 했잖아요, 스스로를. 그게 이제 사이코패스여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체포되었던 그날 오전에는 승진 시험까지 마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승진 시험이요? 승진 시험을 마친 상태였어요. 야, 진짜 뻔뻔하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누구도 감히 그가 연쇄 성폭행범이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던 거죠. 정도면 다중인격 아니에요, 진짜. 저도 지금 그게 좀 의문스러운 게 차라리 이 제프가 평소에도 막 고주망태가 돼 있고 지각하고 뭐 조금 폭력적인 성향이 있고 그랬으면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경찰이 범인일 수도 있겠다 했을 때 지목을 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 평소 행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용의선상에 오르지도 않았던 건데 현장에서 덜미를 잡혀서 이제 구속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1부터 10까지 계산을 해서 그 용의선상에 벗어나기 위해서 착실하게 살아야지 계산을 한 건지 진짜 여러 명의 내가 내 안에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저는 제가 이 다른 유사한 성범죄자들, 물론 경찰이든 아니든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제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평가를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범죄자들의 특징은 자신이 계속된 잔혹 범죄를 저질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친절하고 성실하고 조용하고 착실한 사람으로 보여주는 평판이 자기 중요한 거야. 제시가 굉장히 각성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제프처럼 뭐 가족들이니까 뭐 변호를 해줬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변 사람들도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것은
전형적인 자기가 범행을 저지르겠다라고 하는 계획에서 비롯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방식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이제 캐릭터 위크네스라고 해가지고 성품이나 성격에 대한 증언을 하는 증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한 증거로 네, 받아들여지기 네.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누굴 해칠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들이 다 되게 긍정적인 증거로 네. 이용이 되는데 그렇죠. 그걸 경찰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행실을 일부러 계산적으로 더 잘했을 확률도 네. 있어요. 그러면 야. 실제 유력해. 근데 결정적인 한 방의 증거가 없어. 그럴 때 만약에 그런 캐릭터 위트니스를 통해서 네. 좋은 얘기만 나오면 석방이 그쵸.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약간 그런 확률이 생기는 거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이 사람이 너무 평소에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 절대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수십 명이 말하고 있으면 사실 아무 증거 없이 그냥 그 사람을 구속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 유도로 치면 한 판 절반 이런 건 아니지만 유효 정도는 그 주는 거구나. 근데 그게 여러 명이면 유효가 계속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힘을 실어주는 거죠. 네. 그게 한지적일 수도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전략적으로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주의 깊게 우리가 관찰을 하지 않으면 맞아요. 네,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채널 디스커버리.